일본의 여자 선수들은 15분 때 막 15분 빠방 뛰고 막 하잖아요. 네. 저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아. 자고 일어나서 인스타 딱 켰는데 그 선수 얼굴이랑 기록 기록 딱 있는데 와 내가 같은 동양인인데 나는 왜 15분 빠방을 못 뛰었을까? 여자 선수도 뛰는데 좀 고민해봤는데. 울산 을지군에 위치한 마라톤 연습 코스. 마라톤 연습 코스 시작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전 중장거리 육상 선수인 원준 씨와 함께 뛰었습니다. 저는 정원준이고요. 운동 선수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일반인 분들과 러닝을 즐기는 선수 생활하면서 좀 많이 다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그만두고 지금 사회복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저는 16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3? 네. 아, 보통 그때 시작하는가요? 아니요, 보통은 좀 더 빨리? 네,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맞아, 막 초등학교 때 뭐 단거리 선수 하다가 맞죠. 네.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던데. 네. 저는 시작부터 3000m였어요. 아. 느려가지고 첫 시합은 일반 그 학생들 시합 있잖아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 울산 강남 교육청 장비인가? 아.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했죠. 아. 그때 이제 11분 26초. 30m. 아. 그렇게 뛰고, 서생중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서생중? 네. 아. 과학고 들어가기는 어땠어요? 들어갈 때는 저는 시험 같은 게 있나? 네, 실기 시험 있죠. 아, 필기는 없고 그때 제자리 멀리 뛰기랑 사이드 스텝 이런 최대 입시 같은 그런 거 하고 각자 종목 그 800m면 800, 3000에 3000인데 저는 그때 800 했어요. 그 초 안에 초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초가 점수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죠. 아, 개점 해가지고 네. 몇 초 안에 들어가면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합으로 해서 네. 아, 일단 사람이 많이 없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들어갔어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네. 그 딱 서울 최고를 달고 있으면은 아, 빡세다. 내가 기록으로는 앞설 수 있는데 아, 뭔가 이길 수 있을까? 아, 진짜 이런 게 있었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중장거리 선수가 많이 없어서 제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800m고 저는 5000m였어요. 아, 시합이 다르니까 시합장 나가면 저 혼자 막 목표 그랬거든요. 친구도 없고 혼자만. 그래서 좀 위축되는 건 있었는데. 그렇겠다, 혼자 가면. 처음에 좀 위축되다가 점점 이겨냈죠. 나는 울산 이도현이다. 나는 울산 이도현. 그랬구만. 그러니까 무서워요 보면. 그래, 그런 거 귀에 눌렸네. 내가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네, 사람도 막 많고 저 혼자 USSS 달고 막 애들은 막 저 혼자 막 시합 전에 막 몸 풀고 있어요. 저 혼자 막 다리 괜히 다리 막 때리고 거기는 애들 막 모여서 막 하고 있는데 모여서 막 얘기하고 막 긴장 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조용히 인상 쓰고 파이팅 했었네. 그래도 네. 집중했죠 그래도. 오면은 네. 같이 훈련해 주실 거예요? 아, 네, 저 어제도 그래서. 아, 뭐야? 네, 실제로 왔어요. 아, 진짜로? 네. 와. 새벽에 제가 낙지 먹고 좀 체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바이트 하고 막 가서 그랬거든요. 6시에 딱 일어났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다시 뛰고 후배 밥 사주고 했죠. 야, 야, 멋진 선배네. 야. 준혁아, 보고 있지? 준혁씨 화이팅. 다음에 같이 뛰어요. 네. 아, 그렇구나. 와, 이게 말하는 순간 이제 벌써 8km가 다 돼갑니다. 2회로네요. 여기, 아, 2회로네? 네, 올라가면 2회로. 아, 일로 가면 우리 집 가는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끝, 오복마을. 저 앞에서 돌까요? 네. 아, 여기 웅천. 아, 대동산에.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8.3. 진짜 뭐 제대로 된 분이 측량하시고 네. 다 했나봐요. 진짜 매운탕집 있고 만두집 있고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일본의 여자 선수들은 15분 때 막 15분 빠방 뛰고 막 하잖아요. 네. 저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아. 자고 일어나서 인스타 딱 켰는데 그 선수 얼굴이랑 기록 기록 딱 있는데 와 내가 같은 동양인인데 난 왜 15분 빠방을 못 뛰었을까? 여자 선수도 뛰는데 좀 고민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을 이제 못 내리겠죠. 어쨌든 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뭐 계속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그러니까 마라톤이나 중장거리 보면은 아 중장거리는 모르겠는데 마라톤은 특히나 한국이 잘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왜냐면 일본은 5분, 2시간 5분, 6분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한 10명 되는 것 같던데 뭔가 있겠지. 그 뭔가 그 시스템이나 근데 보면은 선수들 경량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선수들도 다 엄청 경량화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이게 학교에서나 배울 때도 살 빼라고 많이 하시죠? 아닌가? 아, 좀 찌는 대회 것 같으면, 네, 대회 전에는 저는 살을 좀 안 빼는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말라는데? 키가 좀 작아서 그런가? 좀 땅땅하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는 키 몸무게가 10이 차이가 안 났어요. 저는 아 네. 딱 10 정도? 10 정도? 네. 대학생 때 110이었네. 막 20이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 저는 이제 10 차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했나? 근데 그런 일본 선수들 보면은 확실히 다 진짜 뼈밖에 없긴 하죠. 아. 뭐 유명한 선수들도 그렇고 좀 선수촌 기포한 것도 있는 아 그렇지 그게 사실 크죠. 아까 원주씨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뭐 서울에는 선수들 많지만 전체적으로 선수층이 다 두꺼울수록 경쟁도 많이 되면서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인기 종목이기도 하니까. 아 근데 그것도 한번 가는 거 비 오는데? 비 온다. 어쨌든 그것도 한번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근데 약간 여기만 보겠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와인들 로 그죠. 새벽에 코치님 안 나오셔도 코치님 좀 못 나오시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혼자 지금 운동장 뛰고 했거든요. 아.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보고 내 평균 페이스 보고 좀 뿌듯하고 3분 때 나오고 하니까 아 나도 이제 내가 꿈에만 그리던 3분대로 조깅을 뛸 수 있는구나 하고 아... 진짜 그게 좀 많이 뿌듯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15분까지 15분 40대까지 어. 근데 그때도 생각지도 못한 PB여가지고 그 다음날 원래 10,000m 경기를 이제 메인으로 뛰려고 5,000m는 좀 그냥 연습 느낌으로 못 푸는 느낌으로 했는데 뛰었는데 아, 생각보다 기억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여유는 있는데 어... 그때 그냥 5,000m를 더 땡길까 그래? 써도 됐겠다. 다음날 만미는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그때 다 풀렸네. 네. 아, 차라리 5,000m 한 15, 20초 아, 뛰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쁘다 이렇게. 그죠. 약간 뭐 약간 직업적으로 선수로서 할 때랑 지금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조깅하는 거랑 이게 더 좋죠? 아 좋은 건 이게 더 좋죠. 네. 확실히 지금 아프면은 아 그러면 좀 쉬지 하면 되는데 어. 조금 아파도 선수 때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페이스도 뭐 그냥 마음대로 막 신경 안 쓰고 네. 지금 뛰고 있죠. 1번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런 도로 뛰는 거면은 제대로 뛰어야 돼. 지금 죽어라 뛰고 있는 거거든요. 3분 한 30초 안쪽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힐링 러닝 하니까 말 그대로 힐링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래도 심적으로 좋죠. 다시 즐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는 기억나는 게 달리기 약간 왜 취미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잖아요. 맞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아, 또 취미로 또 뛰어보니까 어. 또 다르네요. 아. 네. 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약간 뭐든지 다 그렇긴 한 것 같아. 뭐든지 취미로 할 때랑 돈 받고 할 때랑 맞아요 달라. 책임감이 좀 생겨서 아, 책임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맞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오래 하시는 약간 탑급에 있는 선수들이 참 얼마나 부담감이 있을지도 그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원래 뭐 올라가기가 쉽지 올라가기가 원래 싫어도 내려오는 게 더 마음은 아프잖아요. 도전하는 사람이 쉽지. 맞아요. 그걸 또 전부 다 뭔가 포기해버리고 와야 되니까. 맞아요. 1등을 지킨다는 게 진짜 부담스럽고 뭐 다 부담스럽죠. 15km 다 돼가는데 마지막이에요. 다리가 예쁘네. 아, 엄청 시원한데요? 아, 시원하다. 가을을 느끼면서 오늘 16km 지원하게 되었네. 어필도 굉장히 많고 어필도 그래도 상당히 경사가 있는 편이죠. 저 아까 중간에 저 어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진짜 훈련하기가 좋아. 차도 안 다니고 거의 약간 그런 분위기 여기는 그냥 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겠거니 하면서 산을 지나가고 그냥 사이클도 많이 타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부지런하게 화이팅 하면서 사이클로 가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 내려가면 끝이네요. 네. 오, 힘들어 하시네. 제가 들 게 없고 오리들 좀 많이 있네. 이제 끝났습니다. 와, 오늘 16km 조깅. 우리 울산 말... 울산 이도형. 아 울산 아 저요? 아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났다. 와, 와 오늘 1시간 50분 했네요. 후. 빨리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러 갑시다. 아. 소주가 맨 처음으로 진료지. 제일 많이 팔리는 걸 제일 앞에 해야죠. 네.